전국적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공기 질은 매우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내일까지도 먼지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. 장시간 외출은 자제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등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대기의 메마름이 하루 사이 더 심해졌습니다. 수도권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. 불이 나지 않도록 화재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불다가 내일 낮부터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.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안양이 19도, 수원 20도, 평택은 22도까지 올라서 따스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.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면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